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인생식당TV 안중열TV 인사이트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희재 대표님하고 소리 소리 안변해유 방송 마치고 아까도 많이들 봐주셨는데 저녁에도 지금 또 변희재 대표 또 만났습니다. 제가 뭐 변 대표님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죠. 낮에는 저희 그 임세윤 소장님하고 저희 지금 소리 소리랑 함께 그 김건희 일가 선산 조상면화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온 국민에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 투기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산초 깊숙이에 선산 조상면화 따로 있더라고. 제가 그 돌아가신 아버님 묘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아유 되게 피곤하네요. 자, 우리 변희 대표님 지금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변 대표님 더위는 안 타시고요. 예, 예, 예. 괜찮으시죠? 예. 오늘은 김영민 TV 방송이 있었는데 예.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 네. 오늘 휴가인데 뭐로 가신 거죠? 왜냐면 어제 방송을 했거든. 네. 자기 휴가라도 방송을 한다는 것 같아서 갔더니 문이 네. 잠겨 있어가지고. 야.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청원이 13,900대. 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조회수 파워가
매부쇼를 지금 아직 내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매부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쉬기 때문에. 아, 매부쇼 이번 주 쉬었어요? 이번 주 이제 다시 박정희 나왔더라고. 아, 수연 난장판. 예, 매부쇼 이제 금요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있는데. 금요일. 매부쇼 다음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용민 TV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나간 게 한 30만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휴가라서 넘어가서. 현재 아직까지 좀 이렇게 조회수가 좀 크게 나오는 이걸로 지원을 못해서. 한 5일 동안 13,900 정도가 엄청나긴 한데. 아, 지금 예, 인기, 예. 인기 1위죠. 몇 개 더 예. 터져주면은. 예. 저는 정말 오늘 예상치 않게 이 시사저널에서. 예. 민주당 그 청원 다 개딸들의 놀이터다. 한마디로 그거 쓸데없다라는 이 특집 기사가 나가봤는데. 야, 시사저널이. 시사저널 하면은 내가 진짜 예. 예의주시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전영기라고. 예. 사장으로 이제 작년에 인가 부임했는데. 완전히 홍석현의 오른팔이어서 우리가 태극기 들고 탄핵무효 운동할 때 네. 지금도 아마 알 거야. 왜냐면 그 염순태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보수에 네. 그 사람이 그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막 비하해가지고 모욕죄로 벌금 맞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우리 미대에서 독자 모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전형기하고 초등학교 친구라고 일단 그 당시 우리는 JTBC하고 중앙일보가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고 탄핵 주범이니까 그냥 경계를 하는데 우리 미디어치 독자의 자기의 친구라 그러니까 전용기하고 제가 만난 거예요. 한 세 번을 걸쳐서. 그 세 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여튼 전용기가 막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는 제가 이 김한수의 실사용자를 밝히자마자 딱 전화를 끊었어요. 아. 네. 그 전까지는 자주 만나고 응원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실제 딱 김한수 잡아내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염순태란 자를 저는 막 공격하고 음해하고, 네. 그리고 그 자들이, 전영기하고 염순태란 자가, 이 윤석열이한테 이 화환을 막 보내는 그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수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연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전영기가 지금 사전을 갔는데, 네. 이 타이밍에, 아니, 솔직히 뭐 민주당 청원 그거 뭐 누구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제 당내 이슈가 많거든요. 당내 문제지. 그래서, 예. 이걸 갖고 시사저널 매체에서 꽤 장문의 기사로 쓰면서 이거 완전히 개딸들 놀이터니까 무용지물이다. 선제 공격을 해서, 이게, 아, 저쪽에 무진장 신경 쓰고 있구나. 이 전용기 쪽에서 하고 홍석현이. 내가 그걸 좀 확인을 했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변희 대표님이 바로 말한 게 지금 화제의 청원입니다. 오늘 지금 임세은 식당, 임세은 사장님이 못 오고 계신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집안에 뭐 휴가라든지 가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배려해드려야 될 상황이고요. 오늘 가업 좀 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안에서 이제 좀 조정이 어려웠나 봐요. 뭐 휴가, 뭐 가사, 육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러신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임세은 식당 TV 그러나 같이 생방송하고 있는데 역시 임세은 식당 TV 애청자님들 아주 그 의리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주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임세은 식당 임세은 소장님이 지금 댓글 달고 계시네요. 매불쇼에서 지르면 금방 5만 될 거예요. 미쳤네 시사저널. 임세은 소장님이 지금 스튜디오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희랑 댓글 함께 그 청원을 임세은 소장님이 올리셨고 그 다음에 바로 화제가 됐고 일요일날 포항집회에서 저희가 그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정치일학이라든지 유명한 유튜버님들이 널리 소개해가지고 밴드팸 연설과 함께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청원에 동참해주고 이게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 인증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서명하고는 달라요. 아니 저게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당원 인증도 안 돼. 일반 당원도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증 절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만 명이어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신분 인증하고 당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권리 당원이어야 되고. 돈 내는 당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증 절차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서명하고 현재 인정되는 권리 당원이 80만 명이라 그러는데. 네. 선거 때 그냥 막 집어넣은 당원들이 또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한 50만 명 있을 거다. 네. 50만 명 중에 5만 명이 인증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청원 있었잖아요. 네. 그거 그냥 국민이면은 할 수 있었던 20만 명이었거든요. 그 20만 명이었죠. 그 뭐 한 3, 4천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고. 그렇죠. 50만 그건... 명 중에 5만 명이니까. 아,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저도 맞습니다. 기사로 보니까 사실 네. 올해 들어와서는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5만 명 된 게 두 건밖에 없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여기서 5만 명 되게 9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건도 그것 거예요. 그 총선 룰 좀 당원 더 중심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건 당원들이니까 원래 이슈고
현재 법사위 국정감사 변호인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는 25일이나 남았는데 청원이 14,000명, 13,920명이다. 오늘은 좀 이 청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테니까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도 500여 명 들어와 계시고 우리 임세식당에도 200여 명 많이들 들어와 계시고 또 미디어워치에 역시 미디어워치는 뭐 천여 명 금방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청원을 널리 알리자고요. 변대표님 아침에 서울에서도 이야기하셨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불쇼 김용민 TV 그다음에 병강세 병강세가 내일 병강세고요. 내일 하실 거죠? 네, 네. 병강세랑 매불쇼랑 아마 5만 명 바로 되지 않을까요? 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사저널 기사를 보니까 네. 이 청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재명 빠돌이 빠순이 개딸로 몰아붙이는데 저는 제 청원 자체가 아 이게 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비판적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알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서운하다는 분도 있으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미 이런 게 개딸이 아닌 게 우리가 집회 현장 가면은 그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내고 참여는 못 하잖아요. 전체 정치 문화로. 대부분 한 60대, 50대 좀 장년층 민주당 충성 당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청원도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민주당의 충성적 당원들이 하는 거지 무슨 지금 언론이 음해해 놓은 대로 이재명 원단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제 청원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재명 대표 응원할 때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제1야당 대표로서 좀 더 제대로 싸워달라라고 얼마나 아쉬운 이야기나 비판 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동참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좀 이 청원을 계기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1. 제대로 두 번째, 제대로 마음을 정하면 효과적으로 또 제대로 했는데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는 했는데 전술이 안 좋으면 안 돼. 근데 이런 전술은 굉장히 좋죠. 법사위에서 한동훈이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원들을 알로 보고 그렇게 시금방 천하제일의 시금방 싸가지를 떨고 있네. 이렇게 한동훈의 정치 검찰 인생, 조작 검사 인생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 실제 태블릿 PC2 수사 담당자였는데 얼마 전 법원에서 장시호의 모든 진술은 다 거짓이다, 허위다,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법원 판결이 이끌어낸 배인 대표님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그 어제 손혜원 씨가 이제 그 좌충우돌 방송에 오셔가지고 그럼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동훈을 제압할 거냐 설명해달라 해서 거기를 그 어제 저 김성수 TV, 네, 최한욱 TV, 미도치 같이 하는 좌충우돌 TV에서 네. 손혜원 의원님 나오셨나요? 아니, 그 댓글로. 아, 댓글로. 네. 제가 세 분이 방송하는 거 봤는데 손혜원 의원님 못 봐가지고 저도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요. 이 JWPC를 제가 이 복사하는 걸 들고 갈 텐데, 현재 그 JWPC는 어떤 상태냐. 문자부터 통화 기록, 사진부터 카톡 모든 게 다 전면 삭제돼가지고 깡통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전면 삭제가 돼 있어요. 이 자체가 무시무시한 불법입니다. 어떤 IT 기기도 갖고 있으면요, 그 상태가 그대로 보관돼야지 이게 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거로서 그 내용을 네. PT로 딱 보여주면서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에게 한동훈 옆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왜 다 삭제돼 있냐 이거. 일단 이 질문에 한동훈은 법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 자체가. 그리고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관하는 과정 한 명이 찍혀 있죠. 찍혔다가 검사로 그것도 삭제한 거 우리가 복구한 거예요. 네. 삭제한 거. 그래서 딱 보여주고 이 인물이 같이 삭제할 건데 이 인물 누군지 아냐. 이것만 해도 일반적 IT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거 뭘까 했을 때 한동훈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할 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도대체 장시호랑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특검의 복덩이 장시호는 도대체 무슨 협잡하라고 짓을 했냐. 뭐 이제 그런 것까지 가면 네.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가지 예, 삭제된 것 딱 공 PC 아니야 공 PC요. 네. 그거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답변해라. 그럼 이거 두 방으로 끝낼 수 있고 한동훈이가 만약에 뭘 걸 거야 그러면은 난 그러려고. 너는 가발을 걸고 나는 목숨을 걸겠다. 내가 너 봐주겠다. 나는 목숨 걸지만 너는 가발만 벗어라. 가발이라도 네. 걸어라. 그런 정도로 하겠다. 네, 이 진지한 와중에도. 항상 작은 웃음을 또 드리는 아, 그 가발 얘기하니까 네. 우리 김성수 씨가 또 문화평론가잖아요. 네. 가발 쓰는 인구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내 철학은 공직자는 가발 쓰면 안 된다는 철학이 있어요.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은 왜냐면 이거는
그 스스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김건희 어차피 영부니까 그런데 저는 여성 정치인들도 공직할 때는 과도한 성형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가발 같은 경우는 저는 공직자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니까 가발 쓴 다른 사람들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한동훈 같은 법무장관만 벗어난 얘기지. 고위공직자가. 일반인 보러 벗고다니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죠. 고위공직자가. 뭐 의견이 다르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이 꼭 비늘비늘 제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마치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막 가면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면 쓰는 거나 가발 쓰는 거나 차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맥락 나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이번에 또 그 이화영 수사팀 뭐 조작 의혹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민원에서 검사가 누군지 보고 아 이놈들이 이런 조작을 한 거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공개했더니 와 좌표 찍기니 뭐 검찰을 죽이니 난리 편데. 편대편 여러분 주민센터를 가보세요. 날당 공무원도요 명찰 다 차고 있고 요즘엔요 다 자기 팻말 다 해갖고 전부 다 행정이 실명제예요. 경찰들도 다 가보면 파출소 가보세요. 다 여기 이름도 써져 있어요. 군인들도 심지어 계급장에 이름 쓰고 다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검찰놈들만 자기 이름 경찰 군인보다 더 국민들의 삶과 생명과 사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자기들 이름 공개하는 것 같고 원래 다 기소도 실명으로 하는 자들이 그거 밝혔다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기소할 때 기소장에 검사 실명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그 수사받은 사람 다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르거나 아니 계속 걸더라고요. 무슨 좌표 찍기다 뭐 검찰 죽이다 그런데 다른 이미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지금 자기 실명 공개하고 하는데 그게 실제 중요한 게 소영길 대표를 수사하는 그 사람이 김영철 반부패부 3부장인데 그렇죠. 그 김영철이라는 자가 한동훈 밑에서 장시호탑을 PC를 조작한 주범이에요. 그 자가 이제 실무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영길 대표는 한동훈 태블릿 PC 조작을 문제 삼고 이슈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작한 놈이 소영기를 수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렇죠. 보복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조사하니까 너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데 그걸 밝히라고 얘기하는 소영기 수사에서 너 손 떼라. 제가 공문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화영이든 소영기든 수사하는 자들이 한동훈 라인들은 거의 다 태블릿 조작에 연관된 놈들이거든요. 나는 그런 놈들은 빠지라 이거야. 특히 이제 소영길 대표가 수사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누가 수사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보복이나 자기들 진실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놈들이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실명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모든 다시 우리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 아주 미묘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도 전부 다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심지어 명찰을 차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정말 검사 놈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검사들은 더더욱 우리가 고난이 크니까 저희는 누굽니다. 수사검사 누굽니다. 기소검사 누굽니다 하고 그 이름이 공개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저희가 공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한 겁니까? 지배를 두 번 갔었죠. 지배는 제가 제 개인적 미디어 차원 소수단체에서 한 번 했고 그리고 연합으로 한 번 갔었고 그다음 공문. 공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번을 쐈고 보수 진보 30여 명이 사인한 그 공문도 이미 갔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아니 나는 이번에 그 뉴스버스에서 그 한동훈이 검찰 내부 시스템방 접속했다는 거 있잖아. 이프로 접속해서 무슨 메신저를 한 거 같다고. 그거 다 하루 만에 바로 답변하면서 또 고소경고 하더니 김어준 대에서 벌써 일주일에 두 번째. 네 벌써 저기 그거 김어준 뭐죠? 뭘 고소한다 그랬죠? 그 잉크 휘발롱 그 잉크 휘발린 거. 휘발롱 논쟁 알죠, 여러분? 영수증이 잉크가 휘발돼 갖고 안 보인다고 한 거. 그래서 휘발롱이라고 그걸 기대 논쟁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 보수 변절자 놈들부터 해서 야, 김어준하고 변희재하고 체급이 다르지 않냐 그러는데 뭐 난 솔직히 큰 체급 차이 안 난다고 그걸 떠나서 아니 촛불 이 태극기 한동훈에게 답변하고 서명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쨌든 보수에서의 최대주 의사협회장 있었고 여기에 우리 손희연 전현 있었고 뭐 양문석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뜨거운 분들이죠. 이제 잘 나가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이럴 때는 김용민 목사님 얼마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희는 까미 안 되니까 답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말도 안 되는. 아니 보수 민들자들 지금 진짜 그런 말 한 사람 있어요? 야, 아니 보세요.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가 나왔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자 독자는 애청자는 지금 현재 137만인데요. 134만인데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이 나온 게 한 137만 봤어요. 자, TBS 라디오에 안 나가고 그 유튜브만 137만. 변 대표님이 지금 얼마 전에 매불수 나간 거 190만 봤어요. 송영일 대표님하고 나간 게 160만 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김호준 총수님한테 또 미안하지만 변희 대표님이 더 많이 본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그 다음에 쇼츠. 뉴스 공장은 쇼츠가 약해요. 근데 변 대표님 여러분 아시죠? 쇼츠 막 몇백만 막 500만 가까이 된 쇼츠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질 일은 아니죠. 그리고 김호준 총수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진다 해도 우리 공장장님이나 변 대표님이나 그분들은 거의 지금 특이 그 방송인들인데 이 좋다. 김호준도 문제 제기하고 변희 대표도 문제 제기하고 정치금 자체 문제 있다. 근데 김호준은 일면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꼬투리 잡아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변 대표님은 말실수도 없고 오히려 더 표현을 세요. 이 조작금 사놈아 야 임마 막 그래도 고소조차 못하고 있다. 완전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태블릿 PC2 거는 오는 뭐 한동훈이 얼마나 개변이 모르지만 태블릿 PC2는 직접 수사 담당 검사했잖아요. 딱 뭐가 걸렸기 때문에 아니죠. 딱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아니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죠. 자기가 맞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막 실명 고르면서 뭐 천하제일에서 의원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뚫리면 수사해야 됩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답변을 한 놈들. 아, 나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어느 국무위원이 선출직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 의원들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원수 일가처럼 땅 쪽으로 고속도로 휘고 거기에 엄청난 투기라든지 다 밝혀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 고속도로 되면 수사합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매를 벌더군요. 매를 벌어. 그 5만 명 일단 채워주시면 네. 5만 명 가지고 어떻게 또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걸로 압박을 하든 8월 15일이 우리 강주 집회니까 그 전으로 예. 넉넉하게 8월 15일 전에 5만 채우고 8.15 집회에서 네, 송영길 대표님 연설, 벤 대표님 연설이 맨 연설인데 시국 연설인데 거기서 5만 명 돌파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또 벤 대표님이 또 감사의 말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부 타도하자 그러면 기운이 엄청 이 기운이라는 게 중요하죠. 투쟁이라는 건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 오후 4시 구 전남도청 앞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청원하고 8월 15일 집회만 이야기해도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 사실은 보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보수단체 한 20여 개가 예. 과천에 가서 한동훈 퇴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은 달라요. 사안은 제주 4.3에 대해서 이른바 이 한동훈이가 이제 직권으로 이제 그 무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4.3을 남로당의 폭동으로 시작됐다고 규정하는 보수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건데 네. 이걸 지금 한동훈이가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겠다고 떠드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단체에서 한동훈은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의 뭐 리더다 이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이제 1년 지나면서 제가 양평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양평땅에 대해서 한동훈이 처리하는 방식, 답변하는 방식들 봤을 때 보수에서 더 이상 한동훈은 보수의 젊은 리더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해서 그 역시 그 20개 단체가 네. 제가 거의 아는 단체들인데 네. 그래도 보수에서 조금이라도 비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기회주의자로서의 그 조작도 그러니까 있었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까지 실망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네.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은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투항해서 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에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대놓고 현수막에 한동훈 퇴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이슈는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이른바 촛불의 진보 쪽에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보수가 얘기하는 그 4.3하고 여기서 이해하는 4.3은 완전 다를 겁니다. 예. 네. 다른 텐데 지금 여기서 최대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보수냐 이거야. 보수가 아닌 놈들이라는 게 그렇죠. 보수가 아니잖아요. 아닌 놈들이 보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완전히 그 시정자빠 양아치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보수로 위장을 해서 지들이 이승만 대에서 얼마나 뭘 고민해 봤겠어요. 근데
보수 노인들 보니까 이승만 기념관 지어주면은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박민식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위장해서 보수를 이제 관리해 왔었거든. 거기에 지금 이제 이 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찾아보면 알긴 해. 진보 정권에서는 아마 또 이명박이랑 뭐 박근혜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단어도 엄청 많이 썼고 그 두 사람이. 다음에 아마 보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엄청 표면을 바로 많이 했을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제가 그 지도자라는 건 저는 이제 제야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200명을 감옥 집어넣습니다. 보수 인사를 한 그중에 한 150명이 한 이제 박근혜 쪽 인사고 한 20명이 이명박 인사고 30명이 보수 제야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갔을 때 진짜 보수 제야 인사 같은 이제 바닥 운동권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여자 한 명 그 옥사했어요. 옥사했어. 다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보수끼리는. 그러니까, 안에서, 옥에서 한 분 돌아가시고, 안타깝게, 그 다음에 수사 도중에 다섯 분인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제도권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오늘 기자회견했던 그 부산체랑 같이, 아스팔트 같이 운동했던 그 여자분, 그, 한동훈하고 윤선은이 감옥 집어넣어서 옥사왔다니까요? 예. 그거를 갖고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변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지지할 수 있냐. 그래서, 원래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일 수가 없다. 보수일 수가 없는 놈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보수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이슈와 보수적 가치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끌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게 촛불이 끌어내릴 게 아니야. 원래부터는 보수가 끌어내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 그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갔고 이제 주장을 보면 아마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중요한 이슈인데 윤선 한동훈이 기회주의를 보니까 도저히 못 참고 나왔다 또 이렇게 이해할 면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일 나쁜 놈들 누굽니까 여러분 평소에 지존화 신념도 버리고 박근혜 탄핵 만세하고 윤석열을 쳐다낸다가 갑자기 요즘 윤석열 만세만 외치는 자들이잖아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윤선 한동훈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별빛 조작도 많이 드러나고 국정도 엉망 개판 그 다음에 보수가 중요하는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엉망으로 하고 거기다 보니까 보수인 척 했는데 보니까 역사적인 의식도 완전히 기회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해서 그 윤창중식 표현으로 하면요 이자는 이 동작동 국립묘지 거기 가서는 우파인 척하고 천하문화 쓰고 다니고 또 광주 가서는 또 완전 다른 얘기하고 제주 가서는 이거 앞뒤가 다른 인간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게 이승만 기념관이에요. 네. 이승만 기념관은 정말 보수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서커스를 보여준 건데, 저는 애초에 이 정권에서 이승만 기념했다고 했다가는요, 이 7, 80%의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승만에서 안 좋은 이승만 같게 된다. 그렇지, 윤석열이 갑자기 드러나니까 한동훈도, 그냥, 한동훈도 막 찬양하대요.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놈 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같이 뭐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승만 대해서 사실 뭐 일반적인 국민들 연주자 별로 박정희에서도 이렇게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저를 잘 모르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이 팔아먹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을 증오하는 20, 30대가 그냥 이승만 덤탱이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요거를 던져놔서 이제 보수 할아버지들을 관리하다가 광복회장 이종찬 씨가 이승만 그거 짓지 말라고 질러버렸거든. 근데 박민식보다 관계적으로 이종찬이 훨씬 가까워, 이성준하고는. 그렇죠. 거기. 그 가장 절친의 아버지잖아요. 친아버님이죠. 그렇죠. 가장 제 아버지 아니고. 이종찬하고 그냥 윤기중 씨하고 친하고 이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럼 윤석열의 생각이 뭐냐, 이승만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부터 균열 나기 시작한 거죠. 예. 변 대표님 또 아주 힘없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거기 어제 변 대표님 말씀하셨던 손혜원 전 의원님이 직접 채팅창으로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나가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한동훈 제압할 것이냐, 지금 민화 의원들의 제압은 커녕 오히려 제압 당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충우돌 방송인데요. 김성수 TV, 차현욱 TV, 미디어치 세 군데 올라가. 네, 세 군데 올라가. 그래서 그 방송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임세은 소장님이 집안 일로, 오늘부터 이제 수, 목, 금, 토는 집안일로 뭐 휴가랑 가사랑 이렇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휴가도 많이 가셨잖아요. 예, 충분히 되시죠? 대신에 지금 댓글로 함께 주겠는데 임세은 TV, 미디어치 TV, 안징을 TV, 인사이트 TV에서 열심히 지금 공동 방송하면서 특히 임세은 소장님 여러분 박수 보내주셔야 되는 게 그 법사위 국감 증인에 의원들도 다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또 뭐 곤란해하는데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냈고 지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니까 변희 대표님 이슈를 불편하는
당내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무슨 소리냐 국감증인으로 변희재 대표를 불러달라라고 청원을 직접 본인이 올렸거든요. 이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임세훈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지금 다시 자 청원 지금 이 순간 청원을 여기저기 좀 퍼날라 주십시오. 주소를 주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스패너님들께서도 계속 청원 좀 올려주시고 인사이트TV 강민수 대표님 인사이트TV에서도 지금 청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TV의 구름꽃님 인사이트님 아콩알님 항상 오신 분들이죠. 봄꽃님 우리 인사이트TV 분들이 늘 고맙습니다. 널리 청원 좀 알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청원 오늘 여기서 15,000명 딱 찍고 그 다음에 8.15 광주 가기 전에 50,000명 딱 찍고 내일 변강세에서 변 대표님 이야기하면 많이 보겠죠. 네. 좋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저번에 포항 집회 못 오는데 8월 15일 집회 때는 전국의 모든 지자들을 이끌고 오시기로 했고 또 우리 정통보수 인사에서도 최대집 전 의원님의 지명도가 제일 높은데 이제 이 광주 집회는 시간을 내서 오기로 했고 이제 조용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한동훈 퇴진 집회를 했던 보수단체들하고 좀 깊이 연결되는 게 조용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현재 보수단체하고 연결이 다 끊겼어요. 네. 다만 이제 카톡 몇 개야, 텔방 몇 개나 연결되어 있는데, 조용한 대표는 계속해서 보수단체 만나면서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퇴진 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용한 대표가 광주 집회에 와서, 마이크를 잡을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보수단체 참여가 너무 이제 미흡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오늘로써 좀 물꼬가 트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분들은, 4.3을 떠나서 태블릿 조작에는 다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퇴진 운동 나온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결합도 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뒤로 하고 태블릿 PC1, 2 그중에서 태블릿 PC2를 한동훈이 직접 윤석열하고 특검 수사 4팀 거기서 조작했는데 저도 이제 조작 의혹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저도 조작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송영길과 안진걸과 뭐 김현민과 임세은과 평소에 약간 생각이 다른 분도 있었지만 그날은 주제가 정치검찰 타도로 핵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민주당이 싸워야 된다. 정치검찰의 온갖 조작과 정치공작에 태블릿 PC1, 2 조작 의혹 그다음 최근에도 송영길과 이재명과 뭐 이화영과 끝없이 조작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건 내가 입장은 다르지만은 정치 입장은 다르지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심하네 조작 의혹이 있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어떤 그동안의 중범죄 그 다음에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문제 제기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화제가 되겠습니까 또 광주랑 상승세 때문에 많이들 오실 것 같고요 변 대표님 뭐 목포 팬들도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목포를 제가 원래 그 전에 가서 지금 들어올까 근데 스킬적 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네. 목포에 가서 그냥 같이 목포 멤버들과 올라오면 좋은데 스케줄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날 광주에 이제 다 오시라 그러시죠? 광주 끝나고 저희들이 민생경기국에서 우리 변 대표님 팬들 저녁 한번 살겠습니다 아니, 다 오시라고 손혜원 의원님 목포 지인들 막 같이 모시고 오자 손혜원 의원님도 8월 15일 날은 발언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발언 한 번도 안 했죠. 발언 안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포항에서도 제가 발언 하시라 했더니, 아유, 안 해! 막 하면서 혼내시던데. 뭐 광주는 더 오기가 쉬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8월 15일 날은 여러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민주당 안팎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과 투쟁 집단이 있는데, 거기도 공동 개최하려고 그러고요. 뭐, 여러분이 아는 박진영 부원장님, 남태우 배우님, 윤선희 성악가님, 포항에서도 세 분이 공연하고 반해줬는데 광주에서도 공연하고 그 다음에 백자가수님 아시죠 여러분 백자가수님 얼마나 유명한 거 풍자 노래로 유튜브도 뭐 구독자가 20만 맞게 되는 분인데 파워 유튜버인데 백자가수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도 지지자로 내려오게 됐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8월 좋습니다 8월 15일쯤 되면요 이제 이 검찰의 이 준동이 지금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국감전에 승부 걸려는 것 같은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실질심사가 8월 4일로 이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결판 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두 분이 구속 안 당하면 한동훈은 퇴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속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판사 목을 꺾어서라도 구속시키려고 그럴 거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회기 아닐 때 기습적으로 지금 청구해서 네, 집어넣고 그 짓을 하고 구속 안 되면은 네. 한동훈 그냥 잘리는 상태니까 사실은 한동훈이 코너에 몰렸던 게
무리하게 지 뜨려고 설치다가 체포 동안에 부결됐다가 윤석열 때까지 질타 당하고 코너에 몰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찰나에서 이 혁신이가 한동안 살려줬는데 갑자기 그냥 체포동의안을 그냥 벗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이거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럼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송영길 대표. 송영길 이재명이에요. 그 순서로.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화영 문제 해가지고 네.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민주당을 거의 공중 분해시키는 정도의 수사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이겼다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수사한 사례가 없어요. 네, 상대 후보를, 그러니까 낙선 후보를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1야당의 전 대표 두 명, 현 대표 한 명.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온일용은 입만 열면 이해찬 전 대표가 그래 들으니까 이해찬도 고발해 수사받잖아.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 3명이 다 수사를 받고 있고요. 현 대표 이재명 중이 공작되고 있고 이런 점은 한국 정치에서도 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이 원래 보수는 8월 15일이 제일 큰 집회라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엄청 덥습니다. 예, 네. 8.15 때 보수표 나갈 때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날씨 등등으로 옮기자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제 생각은 탄압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네. 광주에서 진짜 어찌 보면은 광주 호남 분들이 민주당 지키러 나와야 되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하면 다 끝장날 판이기 때문에 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염도 있고 준비 좀 더 돼서 가을에 큰 판 벌이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변 대표님과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도 의견 교환. 지금이 가장 저쪽 정치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 구속시킨 다음에 그 광풍으로 송영길, 이재명, 추미애, 이해찬까지 다 어떤 식으로든 잡아들려고 하는 특히 송영길, 이재명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워도 안 모이면 안 된다. 가자 광주로.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오후 4시. 여러분 광주가 교통편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버스 KTX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요. 버스로도 3시, 빨리 가면 3시간 10분, 3시간 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가기도 할 텐데, 이제 그것은 실무진들이 많이 탈 거고, 일반 시민들께서는 KTX로, 호남에 계신 분들은 훨씬 가까우니까 대구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진짜 와주실 것을 진짜 호소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광주에서 정말 우리가 크게, 돌파를 만들어내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 오늘 내가 이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김부겸 기사가 와장창 쏟아졌어요. 아, 뭐 이재명 구속 뒤에 뭐 비대위 간다. 요것도 그거 플러스 요것도 정치 공작이죠. 종로 출마해서까지 나가지고 뒤섞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 여기가 이제 언론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디서 공작 들어오면 바로 그 공작을 대응해 주는 대행사가 돼버렸는데. 네. 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10월 이제 낙마설 얘기 나오고 송영길 대표 구속설 나오면서. 차기를 이미 뒤에 배후 세력과 언론이 김부겸으로 꽂아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부겸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 초기 총리의 제 원래 1순위가 김부겸이었어요. 네. 총리 인사청문회에 자신 없어가지고 김부겸으로 그냥 총리 이어가려고 그랬었다고요. 그 정도로 김부겸은 이쪽과 유착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로 출마서라고 당대표서 나오면서 김부겸으로 판정리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감옥 보내고 송영길 감옥 보내면 끝난 대로 가는데 감옥에 가도요 정치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입선거권은 것도 3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설사 최악의 상황으로 감옥 가더라도 감옥에서 정치하면 돼요. 예. 옥중 출마해도 되고 그렇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봐줘야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거면은 싹 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김부겸으로 던져주고 야 너희 김부겸한테 줄 서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예,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맥락에서 변 대표님 지적이 맞은 게 이재명 송영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두루뭉술한 또는 이낙연계하고도 친하고 내각제 세력도 친한 그런 경우 윤석열하고 타협해갖고 일종의 이재호의 정치공작 노선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선상에서 나오는 거다. 이러면 민주당의 위기를 어쩔 수 없이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송영길 제거 전략 속에서 그다음 민주당의 투쟁을 무력화하고
윤석열 세력하고 탈바려고 하는 뭐 김진표나 이재호식의 문제의식으로 나온 거라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맥락상. 이건 민주당이 제1야당이 아니라 일종의 관제야당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옛날 역사에도 있었던 관제야당. 그 이분이 지금 문화일보에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 김부겸 씨 진짜 워딩이에요. 윤석열 정권하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가 이분이 윤석열하고 안 싸웠다고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아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했어요. 윤석열하고만 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젊은 노무현을 키워야 된다. 젊은 노무현이 무슨 맥락이냐 했더니 노무현은 김대중하고 들이받을 정도로 굉장히 패기 있는 정치였다.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 노무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들이받고 싸우는 젊은 애들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윤석열하고 싸우지 말자면서 잘 싸우는 노무현이 되자. 정신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야. 사람 정리가 안 된 사람 나온 거야 지금 이거. 네. 지금 여러분 노통이 의원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국회 상임위에서 원희룡이하고 저거 나왔네. 저거 나왔네. 어. 청년 노무현이 없다. 그 이유가 지금 청년 노무현처럼 청년 저기 김대중처럼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 그건 저건 이제 팩트도 아닌데 늘어나고 있어. 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2030 세대도 꼭 오고 있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포항 집회에서도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20대 30대들 싸우겠다. 변 대표 안진걸 임세은 뭐 송영길 싸우겠다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가 거기서 발굴하고 응원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야 지금 노무현은 어떻게 했겠어요. 상임위에서 원희룡이하고 유병호하고 한동훈이가 그 야당 능멸하고 조롱하고 천하들이 시그마 명패 던졌을 수도 있어요. 청년 노무현이라면 야 하면서 야 임마 하면서 퇴장해. 문 대통령이 사실 떴던 게 501이 청문회 때. 네.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그 큰 소리 치던 국회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비비거리는 꼴을 당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 정치학하면 그때는 더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예, 네, 엄청 뿌렸죠. 아니 말을 못하는 거야 정주영 앞에서. 네, 회장님 하는데 노무현만 그냥 질러대가지고 보태 뜬 거 네. 아닙니까.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따지고 그렇죠. 그런 노무현이 앞에서 네. 한동훈이가 깔죽거렸을 때 노무현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 제1야당의 체면이 채통이 땅에 떨어진 게 윤석열 김건희 지금 집권자니까 그렇다 쳐요. 좀 이따 따로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어떻게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들어와서 상임위장에서 원희룡 유병 어떻게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저는 이게 제1야당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채통이 있다면요. 당장 김진표랑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이랑 다 같이 압박을 하다 해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도 하고 주의도 주고 윤석열한테까지 항의하고 이런 놈들 그 다음에 탄핵 이건 탄핵 사유다. 최소한 경질해라고. 왜 이런 최소한 액션도 못합니까 도대체. 뭐 상임위에서 제압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지 정 제압이 안 되면 불을 차려 마세요. 밀리고 조롱당하는 목걸 국민들이 다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정의 국회가 사실 그 장관들의 답변 때문에 정회가 참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국회에서 정회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은 국회를 끊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장관 사과할 때 동안 회의를 안 열어. 그래서 막 8시간도 지정되고 이래요 원래.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수두룩하죠 그런 경우가. 네. 국회 장관이 야마야타 네. 사과하고 네. 그게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국회 모독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아까 막 오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유병호, 원희룡, 한동훈 보세요. 저는 사과합니까? 사과는 민주당이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보고 원희룡도 배워가지고 사과하면 내가 고속도로 해줄게! 아이고, 이런 꼴 당하고 정말 최소한 저는 지금 법사위 사과 보면 적응이 안 됩니다. 내가 20년간 국회를 취재했는데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내각도 국민의원들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딱 유일하게 유인촌만 좀 일어나서 뭐 열받는다 열뻗친다 그것도 의원들을 상대로다는 막 옆에 있는 기자하고 싸움 났는데 네. 사과했어 유인촌도 결국에는 사과했죠, 3시간 뒤에 사과했어요. 네, 우기다가 보통 원내대표들이 원내대표나 수석들이 바로 소통해서 그때는 사과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사과하고 시작했냐면요 이종걸 의원이 네. 이종걸 의원이 이 유인철한테 겨냥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질의하다가
이명박에 졸려드립니다 막 질렀어요. 근데 윤인철 의원이, 윤인철 장관은 그래도 이 정권에서 시비 걸진 않았고 화는 나는데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사진 기자한테 너 왜 찍어 찍지 말 자식았어요. 그쪽에 화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렇죠. 3시간 뒤에 사과했다니까. 최소한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사과했다니까. 국회의원한테 뭐라는 거 아니냐고. 예. 그때랑 비교해보세요. 김대중 놓으면 갈 것도 없다니까. 그때하고 예. 지금 비교해보라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누워갖고 그 강기정 수석이나 국회 운영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당시에도 얼른 보기에는 시원했지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임위에 출석해서 국민의 지지를 10% 받든 20% 받든 지지받는 사람이 그 국민을 대표해서 뭘 물어보면 그게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일단은 정중하게 답은 해야죠. 답은 하고 만약에 혹시 신상 발언이 있으면 오늘 아까 저우님의 발언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뭐 이렇게 점잖게 항의하고 갈 수 있다고 근데 막 그때 노영민 강기정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그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국회에서는요 존중을 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매너는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국민 대표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이고 아무튼 요즘은 여러분 오늘은 법사위의 베니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특집 방송입니다. 8월 15일 송영길 면희재 임세은과 함께 광주로 특집 방송입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자 벤 대표님 이제 우리가 오늘은 벤 대표님이나 저는 6시 50분쯤에 끝내야 돼요. 향후 일정이 있어서 또 임세은 소장도 없으니까 좀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도 좀 쉬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 다시 한번 당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뭐 국감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 하는 뭐 좀 포부도 한번 밝혀주시면 사람들이 더 신나서 청을 널리 알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김준이라고 우리 아마 종편이나 유튜브 많이 보면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팩트 체커 전문가 김준일 씨 예. MBN에 나와가지고 태블릿 PC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국가수가 발표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저희가 항의했는데도 사과 안 하고 그래서 MBN을 우리가 언론 중재에다 집어넣었는데. MBN은 판만 깔았지 MBN이 발언한 게 아니니까 네. 김준일이 발언돼서 MBN 정정해서 보내는데 MBN도 막 우기면서 국가수가 그냥 정확하게 태블릿이 손상됐다 누가 건드렸다 전 이거를 조작 여부를 알려면은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이게 국가수 입장인데 국가수만 다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면 MBN 정도가 우리하고 싸울 누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네. 정정해주면 되는 건데 네. 끝까지 바락바락 구겨서 이게 내 언중에서 붙고 언중이가 네. 안 되면서 거기까지 네. 가야 되는데 네. 이 태블릿 조작 사건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 청원에 대해서 뭐 몇천 명짜리도 보도를 하는데 14,000명 정도 보도 안 하고 있다네. 우리가 30명 정도 약간 이랬던 언론들이 완전 침묵하고 있어요. 법무장관의 집에 쳐들어가고 공문 보내고 아예 보도를 안 해. 이 정도로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 한동훈만의 범죄가 아니라요. 이 썩어빠진 언론 카르텔 작동해가지고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걸로 딱 똘똘 뭉쳐있거든요. 네. 이거를 돌파해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국민의 힘이죠. 뭐 지금 뭐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 지금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일단 청원을 올려서 제가 국회 국정감사 들어 돌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언론하고 검찰하고 정권이. 맞습니다. 특히 언론에 제도 언론 우리 유튜브 언론과 시민 언론 외에는 제도 언론에 정말 입장이 평소에 다른 언론들까지 똘똘 뭉쳐서 아니 최소한 태블릿 PC 오는 그리고 JTBC나 뭐 손석희에 대한 자기들이 좀 뭐 그 관계가 있어서 보도 못한다면 태블릿 PC2는 쉽잖아요. 법원 판결도 나왔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지금 살아있는 권력 잡고 있는 자들이 수사 담당이었잖아요. 근데 장시호 씨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글 계속 올리잖아요. 아겐다도 올리고 한동훈 실명도 그런 거 보통 가십 보도 엄청 하는 사람들. 장시호 한동훈 실명 언급 왜? 뭐 팬들이 그런 제목 많이 봤죠. 그 여러분 그런 제목 엄청 많이 보잖아요. 장시호 인스타그램에 하겐다즈 연속 올려 왜? 뭐 이런 거 보도 얼마나 신나요? 재밌어요. 웃기는 보도겠지만 그런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언론이 저는 정말 죽어도 너무 죽었다. 아니 논란이 되는 것만 또는 청원 있는 것만 스트레이트성으로 소개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하니까 제가 하는데 다행히 요즘에 유튜브들에서 많은 유튜브들이 처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던 분들도 처음에 그 다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요즘에는 아니다
진짜 태블릿 PC2는 진짜 이상하다. 길 가다가 우리 유튜브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기뜸말지 가신 분 많아요. 처음에 주장할 때는 별로라 생각했는데 찬찬히 보니까 진짜 이상한데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니 대표님과 우리 미디어치 애청자님들의 노력이 정말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변 대표랑 우리가 연대해서 투쟁해야지 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로 이건 진짜 이성의 명령으로 또 정말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되는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미디어차 변 대표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윤선 한동훈은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게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청원이 나왔고 임선선의 청원 잘 올렸고 지금 현재 민정 청원 1등입니다. 요걸 제 생각에는 5만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되면 기사 쓰지 않겠어요? 5만 돌파하면 기사 쓸 거고 10만 명 되면 더 기사를 크게 쓸 거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홍보도 해주고 동참해 주시고요. 8월 15일 광주에서 4시에 정말 교통도 편하니까 KTX도 1시간 많이 모니까 정말 대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8월 15일 날 오시는 뭐 멤버들만 송영길, 변희재, 최대집, 김용민, 백자가수, 양이삼, 박진영, 임세은, 양문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투쟁 일꾼들이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요건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 정말 대고 오십니다. 소련 전우님도 우리가 초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임재훈 소장과 백운영 대표님, 양희삼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려TV까지 해서 김건희 일가 선산 조상묘 실제 따로 있다. 투기가 되는 29필지에는 없다. 그러니까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투기나 개발 안 한다는 온이론과 국토부와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수백번 거짓말을 하죠.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게 서울의 소리, 안중일TV, 양희삼TV, 임세인TV 올라가 있거든요. 강년TV까지 좀 이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선산에 와서 제가 김건희 여사 돌아가신 부친의 묘비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지만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조상묘 선상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기 딱 걸린 겁니다. 예, 여러분 미디어치 인사이트TV 임세식당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서로서로 구독하기 좋아요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밴드맨 오늘 저녁에 또 방송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고? 네. 이거 자 밴드맨 좋아하시는 이거 산삼순배 드시고 내일 병강세가 2시 내일입니다. 4시 병강세 4시 그다음에 왁자지 걸 녹화하신 거 변희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 내일 저녁, 아니, 토요일 저녁 7시 50분에 이거 나갑니다. 저는 금요일 날은 스피스 끝판더로 나갑니다. 예. 자, 여러분, 변희 대표님 수고 많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세훈 소장님도 청원 올리고 수고 많은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송 끝내겠습니다. 산삼순배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